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수장입니다. 네, 오늘 보실 영상은 정말 드문 영상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으세요. 그분들 중에서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걸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이야기라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면서 퀄리티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MAD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그 구강내장치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MAD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구강내장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편의상 그렇게 한 건데요. 자, MAD, 맨디블, 즉 아래턱, 어드밴스먼트, 앞으로 당겨주는 디바이스. 그래서 하악 전진장치라고 하는 게 정확한 설명이죠. 아래턱을 당겨서 뒤쪽 기도를 연다. 그래서 기도를 확장하는 기구, 구강삽입형 기도 확 확장기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마우스피스 같은 거 같죠? 맞습니다. 권투 선수들? 이렇게 마우스피스. 틀리네, 틀리. 약간 틀리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케이스도 보면 아주 오래된 케이스고요. 제품도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투박하고 안타깝죠? 뭐랄까? 옛날 자동차를 보는 느낌?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도 효과는 있었나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원리가 뭔가면 이 아래 턱뼈, 턱뼈가 작은 사람들은 이 목쪽 공간도 좁기 때문에 코를 잘 골아요. 턱뼈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이렇게 끌어내주는, 끌어내주는 장치입니다. 본인이 찾고 찾아서 스스로 처방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왜 이분은 효과를 잘 보았을까? 보면 덩치에 비해서 얼굴이 워낙 작아서 기도도 좁고 구강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코를 고는 케이스라서 처방을 잘 했죠. 이 장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한테 느끼는 간단한 실험 방법이 있는데요. 네. 코를 고는 흉내를 내다가 이렇게 본인이 아래턱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밀면 코가 잘 안 골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고객이자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쉬운 셀프 체크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코를 굽니다. 턱을 내민다. 안 골아집니다. 왜 턱을 내밀면 코를 안 고는지, 턱을 내밀어서 코 고는 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사람들은 바이오가드를 해도 효과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차적인 셀프 체크 방법입니다. 이걸 해보고 오케이 좋다 하면은 바이오가드를 고려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에 끼고 아래에 끼고 자기 이에 맞춰서 맞추어야 돼요. 그리고 의료기구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이제 제품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만드는 의료기구였습니다. 의료기구와 의료기기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기구는 의료에 쓰이는 그런 모든 기구를 통칭하는 거고요.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의료기기로 안전성, 유효성을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기구를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바이오가드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기구였다가, 그 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기 신청을 했고,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의료기기 허가가 났고, 이제 의사의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구매할 수도 있고 처방에 의해서도 구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제작을 했던 분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세월이 많이 변했죠. 이렇게 물고 아유, 밤에 잘 때마다 이러고 주무세요. 네. 자, 아이고. 말도 안 주세요. 이걸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지금 이 의사분께서 하고 있는 거는 2세대. 이 당시의 제품이 되게 투박하고 부피가 커서 끼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년 넘게 쓰시다가 최근에 최신 사양으로 다시 제작을 했죠. 썼거든요. 이분의 표현을 빌자면 엄청 가벼워지고 부피감이 줄어서 착용감이 훨씬 개선됐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방송에 나온 이 장치는 아래턱을 당기는 그런 기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훨씬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거죠. 아래턱의 위치를 잡아서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내가 불편함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편안함의 정도는 만들기 쉽게가 아니고 얼마나 더 사용자를 배려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의사인데 수면무호흡증 환자로서 본인이 셀프 처방을 해서 바이오가드를 쓰고 계신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의외로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재발도 많고 부작용 많으니까 수술은 적극적으로 꺼려야죠, 의사들. 그리고 양악기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양악기를 또 이제 써보시긴 하는데 사실 쓰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자니 수면무호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알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대안을 바이오가드에서 찾고 있는 거죠. 입에 착용하는 장치라 다 똑같지 않잖아요. 경험과 실력,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자연어학 수면전문가 정풍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